에스더의 기운을 먹기 위해 11캐릭 쿠쿠스위트 릴레이를 돌돕니다. 돈 없는 훈수와 끝없는 숙후에 고통받다 결국 위험한 게임을 제안하는데. 자, 방송 보는데 저 새끼들 존나 못하네.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들어와. 자, 쿠쿠 청굴 파티 가실 분? 여기서 잠깐. 쿠쿠스웨이튼 청굴 파티란 참가자가 죽으면 나머지 3명에게 청굴드씩 분배하는 파티로 일명 구징어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부담 없이 오세요. 뒤지면 청굴씩 내면 돼요. 형님은 승부사 아닙니까? 딱렘 리퍼 보여주십시오. 갈증 리퍼는 뒤지기가 힘들다니까? 야,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 자, 이다. 자신 있으면 들어오세요. 자, 한 분 오셨고요. 아, 1590? 뭐 겸사겸사 뭐 버스도 아, 뭐 님들 죽는 컨텐츠 보고 싶으면 다른 모쿠쿠 방송 보세요. 아니, 저분이 바쁘셔서 급하게 오셨다는데 뭐 어떡해. 저분한테 뭐 죽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삼촌골 내주면 깨주는 파티라고요? 아니, 수바, 내가 뒤져야 삼촌골을 내는 거지 어이가 없네 이 사람들이. 님들 갈증 리퍼가 존내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죽지 않아요. 쉐이키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캐릭이다. 저도 나 제발 실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청굴이다. 제발 죽어라 진짜 제발. 서폿은 안 죽는다고요?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죽는 서폿을 못 보셨나 보구나. 그냥 알감자 또 시작이네 저거. 이때 본인 카드도 모른다. 이제 헷갈린다. 어우 빠르네. 야 감자님, 저기 창술사님 딜뽕 좀 보게 좀 맞춰줘요. 카드 끝나고 각성기 아드 딱 달다 달어. 방금 좀 위험했다. 와 씨. 모두 힘을 내세요. 오늘 같은 날 하기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오! 뜨뜬뜬뜨뜬. 자, 한 명. 자, 두 당 청굴이기 때문에 막판에 3000굴 입찰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깔끔하게. 역시 또 말렙의 자세를 보여주시네요. 아, 이것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기부천사가 하나 왔어. 아, 정말. 딜로 해하고 돈까지 냈네. 아마타에도 천사나게가 있네, 그냥. 야, 시대. 야, 근데 야, 저분은, 야, 인간적으로 저분 한번 봐주죠. 딜노예인데 돈까지 받기 좀 그럼. 창량 1. 자, 마리오 정하세요. 아, 죽는 치사하게 본인 채우고 깨는 거 봐, 씨바. 죽어라. 죽어! 죽어! 죽어라고. 아따, 배마님 잘하네. 근데 여기 은근 이마 어렵지 않음? 밑밥 좀 깔고. 아니 채방딸이 실화냐 이거. 간다 페마 간다. 야, 이거 좀 위기인데? 어, 진행해봄 진행해봄. 운빨로 이거 창술님 혼자 남으면 그냥 깨는 걸로 갈게. 창술님 혼자 솔플 되니까 이거. 야 근데 이거 3만 누가 가냐? 아무도 안 가는데? 뭐야? 나 갔다 와서 나는 못 들어가는 상태였어. 아, 감자님 센스껏 산마를 갔었어야지.
님 막판에 300원 내셈. 센스와 이해도 부족 벌금임. 야 오지마 이씨발 너 맞춘다. 아씨 아 나 씨발 감자 진짜 존나 짜증나. 빨간색.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합니다. 한 명당 천골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입찰 3천골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3이에요. 님들이 선택한 파티입니다. 아그루깡으로 버티세요. 야 여기 팀킬 에바야. 야 씨발 나 죽는다. 아니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씨발. 잠깐 아 어이가 없네. 나 옷가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모두 일씩 눌려야 돼. 서포시고 보고. 서포스 우리 파티 아니야? 뭐 하는데 표지? 아니 씨발 잠깐만. 야 오바. 야 이거 씨발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했었어야 됨? 순간적으로 백을 잡는 게 맞았어? 아시면 내 피지컬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까비 아이감자. 아 존나 아깝다 히브르테. 대충 깔아. 처음에 빙고 할 거임. 못 믿고 끝까지 서 있는 거 봐. 잘 가요. 즐거웠어. 오, 씨발 저거 사네. 야야야. 아니 야 아니 적당히 하세요 수바. 아니 나 니나나 써야 돼. 아니 미쳤나봐 진짜. 좆될뻔했네. 자 저부터 3000골 입찰할게요. 아 그러세요. 아 뭐 이 300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팔에 3000. 아이고 개재밌네. 왜 혼돌 왜요? 아 수선 운영 꺼내도 왜 님들은 다 필요한 거 하나씩 가져 안 해. 나 이거 할 거야. 몰라 나 나간다 수고. 아유 청량님 꽃님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청량 개웃기네.